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은... 오늘은 언더스탠딩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네. 언더스탠딩은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네, 또 사랑해 주시고, 오늘 되게 공손하게 시작하네. 키워 주시고, 네,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뭐 나머지 잔심부름밖에 없는 그런, 네, 방송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짠, 이거 보이십니까? 언더스탠딩 999일을 축하합니다. 이게 저희가 999일이 됐대. 방송을 시작한지. 방송을 시작한지. 야. 야, 내일이면 1000일이네.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발전이 없군요, 언더스탠딩은. 1000일 동안 뭐 했습니까? 1000일이 됐다니까. 야. 감개무량하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훌륭한 팬분께서 또 이걸 만들어, 직접 만들어서, 네, 주셔가지고 잘 감사드리고요.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시청자분들도 계시는 반면, 네, 여러분들. 네. 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왜 또? 지난주에 저희 광고주한테 불려가서 혼났잖아요. 네. 아, 열심히 안 한다고? 부동부동. 이 몰래 설명 크리에이티브도 해야 되는데, 부동부동. 부동부동. 네. 자, 주말에. 아니, 저희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을 사라고를 합니까? 팔라고를 합니까? 그냥 깔고 보시면 진짜 좋은 정보 많다고. 나 불려가서 내 영상 찍으면서 또 혼났잖아. 아,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정말. 예, 그래서 이거 좀 깔아봐라. 까는 데는 돈 안 든다. 부동부동이요. 네. 이게 다른 데다 막 다른 데도 광고하고 그러면, 네, 이게 막 앱 깔고 그러면, 네, 마치 우리 때문에 깐 것처럼 헷갈리는데, 오로지 언더스탠딩에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깔아주시면 우리 들통나요. 그게 광고 효과가. 네. 네. 자,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 아, 진짜 몇 번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 예. 자. 눈치껏 좀 해주십시오, 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순홍 기자님이 되게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그, 아파트 공사할 때, 물가가 올라가도 우리는 몰라. 계약하고 나서 공사비가 총 올라갔어. 얼마 했는데 공사하는 3년 동안 물가가 너무 올랐어. 그럼 안 되지. 건설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계약서에 그렇게 썼잖아. 그럼. 그렇게 계약을 썼는데 그건 무효다. 올라가면 돈 토해내야 된다는, 더 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아, 중간에 물가 올라서 건설회사가, 네, 계약 금액보다 더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더 들었으니 더 내셔야 됩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분명 물가나 공사비 인상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서 써놨는데, 네, 그런 계약서는 무효야. 아니, 그러면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미리 어떻게 조합원들이 알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불안해서 어떻게 잔금 치러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자세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장수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잘 설명한 거 맞습니까? 아니요. 조금 좀 이상,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한데. 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올라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줄여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렇게 돼 있어요.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물가 변동 배제. 네. 예. 이게 이제 한 건축 재건축 조합의 도급 계약서인데, 여기 보시면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 계약 금액은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물가 변동 배제 특약. 저렇게 돼 있는 계약이 맞나요? 이렇게 특약을 맺어 두면 뭐 당연히 착공 이후에 설계를 바꾸지 않는 한 공사비를 이제 또 올려받을 수가 없겠죠. 예. 특별히 약속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2020년대 안팎에 이런 식의 문구를 넣어놓는 게 거의 관례처럼 많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예. 근데 계약서에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상식적이죠, 이게. 네. 계약할 때 얼마의 가격 결정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공사하는 시간이 뭐 1년, 2년 되니까 중간에 당연히 오를 텐데. 네. 그 오르는 거를 예상을 해서 그 견적을 내주고, 네, 그걸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리스크는 미안하지만 건설회사들이 더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지를 하시든, 혹은 많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좀 많이 풀려서 그 계약 금액을 쓰시든, 어쨌든 평생에 한번 아파트 재건축 할까 말까 하는 일반 소비자들이야. 네. 그 계약서에 써 있는 그 돈 준비만 하면 되지. 중간에 물가, 건설 물가 특히 뭐 얼마나 올랐는지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이 특약 자체도 뭐 생긴 데는 기원이 있는데 그건 조금 차차 설명을 해드리고 요게 네. 이제 일어난 사건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사건 흐름도인데 예. 아, 이 화면 좀 계속 띄워주세요. 예. 이제 부산의 한 교회가 증축공사를 이제 한 시공사한테 맡겼는데요. 선급금도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 예.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도급 계약을 맺고, 이제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제 원래는 2020년 8월 착공을 해서 예. 21년 7월 준공을 해야 됐으니까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서상에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교회 측에서 그 앞에 증축하려는 교회 앞에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공사하기가 힘들다. 좀 연기해달라 해서 한 8개월 정도 연기가 됐고 예. 4월 달에 공식적으로 이제 착공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공사에서 뭐 오케이 그렇게 연기를 하자 했는데 이제 원래 착공하기로 약속한 이제 2021년 7월쯤이 오니까 예. 교회 측에서 야 니네 이 우리 선급금 지급한 거 보증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기가 되오고 공사 보증한 것도 이제 만기가 되오니까 그 보증서를 연장한 걸 갖고 와라 예. 하고 요구했더니 시공사 측에서 아 그래 그러면 그런데 지금 공사가 연장 된 기간 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공사비를 새로 써야겠어. 그러니까 공사비를 올려줘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교회에서 예. 무슨 소리냐 우리 물가 배제 특약이 있는데 공사비를 예. 왜 올려 못 올려줘 그러니까 빨리 보증서나 갖고 와 라고 했더니 그 시공사에서 아, 올려주기 전까지는 보증서 못 내 그랬더니 교회에서 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처음에 이제 보내준 선급금 퇴내라 예, 이렇게 하고 소송을 냈고 소송을 붙은 건데 1심에서는 교회 측이 이겼는데 2심에서는 이제 부산 고법에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교회 측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됐는데 그 원자재 가격에 대폭 인상한 것을 반영할 수 없는 계약을 했다면 이거는 시공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무효화하고 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그런 판결이거든요. 아, 착공 연기 요청을 수요자, 발주자 측에서 했군요. 네.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물가 특약이라는 게 있지만 예. 그냥 몇 가지니까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 시기에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예. 이제 그 발주처 교회에서 물가를 아니, 공사를 좀 연기해 달라고 말했는데 연기하는 동안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고 요 몇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부산고법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일단 그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 건설산업기본법? 예, 22조에 보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계약이 무효화된다는데 이 말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일정한 경우에 공사비 증액 금지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건설산업법 22조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거든요. 이 강행 규정이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 이 조건이 적용되는지가 이번에 이제 판결에 나온 거죠. 그거 저는 그러니까 그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그 교회 부산 교회의 경우에는 네. 물론 그 물가 인상 반영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어져 있지만 네. 본인이 연기하자고 한 거니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네. 그런 계약이 있더라도 하여튼 이, 그 계약금의 변경을 못하게 하는 그런 계약은 다 무효다라는 법이 다 무효다가 아니고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특약이 무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저기 적시가 돼 있고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고 그 이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조건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에서 처음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대법원까지 판단이 끝난 건데 이제 그게 모두 다 적용, 그러니까 특약이 모두 다 무효란 얘기가 아니고 예. 어떤 특정한 조건에 해당됐을 때 그 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공사 금액은 도장 찍고 나면 변동이 없다는 게 네. 원칙인데 네. 아니 원칙이 아니고 둘의 사적인 계약
내용은 그거인데, 그거인데. 예. 그 내용이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무리 계약서라도 이거는 안 돼. 이런 경우에는 네. 계약서 아니라 계약서 할아버지를 갖고 와도 네. 이거는 안 돼. 이건 물가상승 인정해 줘야 돼. 라는 경우 케이스들이 있는데 네. 그 케이스가 뭐예요? 그러면? 그 케이스가 이번에 이제 나온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 뭐 강행 규정이라는 거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게 예. 특약이 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특약 할애비가 있어도 강행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 네, 너무 심한 건 안 돼. 있을 수는 있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번째인데. 교회가 착공 연기를 요청했잖아요.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착공 연기한 쪽에서 아, 그건 그렇죠. 책임져야죠. 네. 만약에 같은 판결인데 여기에 이제 시공사가 우리 때문에 공사 좀 연장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라고 하고 공사비가 만약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렇지. 아.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사실 이건 교회에서 이렇게 발주 연기를 했기 때문에 네. 착공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좀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봤고 또 그 구체적으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도 여기 계약서를 보면 특약이 있지만 예. 특약이 있음에도 그냥 일반적인 그 계약 문구도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품목이나 비목 등이 5% 이상 오르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서를 다 쓴 다음에 뭐 특약 1, 특약 2, 특약 3 이런 식으로 뒤에가 첨부해서 그러나 안 고친다 이렇게 특약을 붙였다는 예, 거죠? 그렇게 안 고친다 특약을 붙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충돌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는 뒤에 특약이 있으면 사적 계약의 이제 자유를 우선으로 해서 네. 특약이 있으니까 니네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더라도 공사비 물가가 올랐더라도 공사비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예. 지금은 여기 봤더니 그래 아. 니네 앞에 계약서 앞단에 보니까 야. 뭐 철근이 한 5% 이상 오르면 공사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네 그리고 내가 그 한번 까봤더니 철근 값이 한 6% 정도 올랐네 그러면 니네 원래 계약한 내용대로라면 올려줘야 되겠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 A 교회가 착공 연기를 요청했으니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네. 일반적인 경우에 그 아파트 공사가 연기되는 게 네. 예를 들면 하다가 네. 무슨 뭐 허가의 문제라든가 예. 제3자의 뭔가 무슨 문제로 공사가 연기됐어요. 그건 발주한 사람의 귀책 사유도 아니고 건설사의 네. 귀책 사유도 아닌 경우에 예. 뭐 아니면 문화재가 갑자기 나왔다든가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판사입니까? 이게 농담이고요. 네. 여기 판단은 이제 특약이 있지만 그 예. 특약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하나의 사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물가가 올라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이젠 적어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물가가 오르면 공사비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아, 이런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계약서라고 다 믿지 마. 다 이제 허용되는 거 아니다라는 판례가 나온 거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공사비가 많이 뛰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다는 걸 누가 알겠어? 왜? 근데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도 반영해 주냐 안 해 주냐는 이제 치열한 그때 네, 그때 케이스에 따라서 야. 이제 많이 이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공사 금액은 받기만 안 돼. 네. 나는 컨셉으로 특약을 넣은 거지. 네. 그럼 이럴 때도 올려주고 저럴 때도 바뀌어주고 그럴 거면 특약을 굳이 왜 넣겠냐. 아 근데 그 예를 들면 저 임대차 보호법에 네. 그 저희가 뭐 전세 계약을 할 때 예. 제가 뭐 이진우 선배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1년만 계약하자 이렇게 사적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예. 하지만 저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년 동안 집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잖아요. 무조건 네. 사적인 계약이 있더라도 어떤 강행 규정이라고 하면 그 강한 법을 법이 있을 경우에 네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 특약보다는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계약해서는 그 계약은 특약이 있더라도 무효다. 라는 이제 이 조항에 걸리는 거죠. 아니 근데 그 거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네. 그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거라면서요. 하도급 네. 계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네. 무슨 상법이라든가 굉장히 광범위한 네. 그래서 좀 약자를 보호하고 네. 뭐 그런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둘이서 이렇게 계약해도 무조건 이건 꼭 지켜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강행 규정 굉장히 강한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하도급법이 네. 서로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해서 계약서 쓰는 건데
하도급법을 이렇게 강한 규정을 만들어 놓을 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그게 좀 독특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가격을 절대 내리면 안 돼. 그럼 법을 만든 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하면 무효라고 하는 건 민법에도 있어요. 네. 민법에도 있는데 민법에는 사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당사자의 공박이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다. 당연히 민법에도 있고.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증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요 22조가 2013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그때 이제 즈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건설사들이 막 피볼 때, 피도산할 때거든요. 건설이 많이 무너지고 그때 뭐 송사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송사도 많았고 저희가 보기에는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건설사가 상당히 갑의 위치지만 예를 들어서 뭐 KT가 자기네 사업 건설한다. 뭐 A 건설사랑 계약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건설사는 되게 을의 위치입니다. 이 발주처와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발주처와 이 시공사산의 관계는 갑을 관계인데 상당히 그 과거부터 그럼 부당하다고 보는 특약들이 많이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건설사 아.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공사 착공한 다음에는 공사비 못 올려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키한 거죠. 만약에 그러면 물가가 내려가면 건설 공사비 깎아줄 거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게요. 그런 상황에서 막 2013년도에 그런 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인지 이 그런 법이 생겼다. 부당 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이런 근거조항이 생긴 근거조항이 거. 들어간지 않았을까 좀 추정을 해보는데 제가 뭐 국토부 사무관하고 과장이랑 통화도 해봤는데 아주 정확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근데 2013년에 처음 들어갔고 지금까지는 이 조항에 대해서 뭐 국토부가 유권 해석한 적은 있지만 예. 법원에서 이 특약에 대해서 무효화한 판결을 내린 적은 이번이 이제 처음인 거죠. 대법원까지. 그 대법원에서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판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건설산업법에 네. 이렇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 뭐 하도급 계약한 거는 무효로 할 수 있다. 네. 그런 근거 조항이 있으니 네. 그 근거 조항을 처음으로 이제 잣대로 들이댄 거죠. 근데 저는 네. 이거 교회 측에서 그냥 문인들 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지연시켜서 네. 책임진 거지. 네. 교회가 착공 지연 안 했으면. 네. 그 뭐 건설산업기본법에 그 무엇이 있더라도 그냥 이거는 건설회사가 약속한 대로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대법원이 판결할 때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딱 찍어줘야지. 방향 그것 때문에 해놓고 네. 사실은 이런 근거도 있고 저런 근거도 있다라고 해서 네. 그 판례의 정당성을 강화하면 우리는 더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2번 때문에 2번 교회가 교회 측이 착공을 지연시켰으므로 이건 교회의 귀책사유다. 그거면 땡이지. 그리고 생각해보니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계약서 다른 조항에 보니까 뭐 철근 올라가면 5% 해주는 것도 있네 있기는. 그렇게 같이 설명해주면 그럼 교회가 이거 안 했었어라도 이거 되는 거야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사님들 좀 주의해 주시고요. 예. 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교회의 규책 사유가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아니 꼭 아니, 뭐 물론 그 교회 규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예.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규책 사유가 누구한테 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뭐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막 급등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범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앞으로 판례에 따라서 정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규책 사유가 없으면 안심해도 돼요? 아니면 네. 그걸 물어보는 그건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네. 규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외에도 네. 예를 들면 규책이 애매한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규책이 애매한 경우에도 이렇게 판단 나올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판결의 의미가? 네. 저는 이거 그 의미를 네. 누가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많은 언론이 이렇게 쓰기는 했던데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느낌의 건설회사가 야 봐라 이런 거 있다 라고 아마 여기저기 알리면서 네.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규책 사유가 없고 물가만 올랐는데도 네. 그 당초에 했던
그 계약을 무효화하고 네. 다시 잔금을 더 줘라 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번 판결에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예. 그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이 예. 그러니까 공사비 증액 금지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건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조항에 어떤 현저하게 불공정한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그 계약이 그 특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바로 현저하게 불공정한이라고 하는 게 네. 그 강박에 의해서 납치 당해서 협박 당해서 네. 아니면 금치산자인데 모르는데 끌려와서 지장 찍었다 이런 케이스라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네. 그 어떤 상황에서 건축주와 네. 그 발주처와 하청업체가 네. 그 어떤 상황에서 현저한 그런 부당한 계약을 맺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서로 강박과 협박과 납치가 아니라면 그냥 그 계약은 인정을 하는 거다. 그 당연한 얘기를 한번 뒤집어서 한 거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당연한 얘기죠. 납치돼서 도장 찍었으면 그거는 구해줘야지 그건. 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네. 이제 KT랑 네. 아까 말씀드린 KT가 이제 판교에 사옥을 건축하는데 네. 그 쌍용건설이 이제 그걸 시공을 했어요. 근데 시공했는데 한 170억 원인가. 계약보다 더 공사비가 나왔는데 예. 물론 거기에 물가 배제 특약이 있고요. 예. 물가 배제 특약,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있는 계약서를 쓰고 네네. 공사를 했는데 쌍용이 공사비가 뭐 170억인가 더 나왔다 이렇게 지금 예. 소송을 한 상황입니다. 아, 네. 더 달라. 네. 네. 그리고 이제 KT는 뭐 줄 게 없다. 우리는 뭐 그렇죠. 계약서대로 하는 계약서대로 거니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판결까지 나오면 조금 더 더 명확해지겠죠.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그 파급력이 있는 건지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완전히 없다고 해서 예. 그 물가 상승을 이제 공사비에 반영하는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썼으면 계약대로 이행될 거라는 게 확실한 믿음이 가야 그게 선진국이고 시장 경제고 OECD지. 계약서도 찍었고 귀책사유도 없는데 나중에 내가 잔금을 더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가 모르는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네. 없더라도 우리가 도장 찍은 그 계약서상의 그 공사 그 비용이 네. 부인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 무슨 나라냐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계약서를 어디서 제가 어떻게 찍어요? 제 생각에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이 그런 굉장히 예외적인 그러니까 다른 산업과 관련된 법에는 없을 것 같은 굉장히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 거고 이번 대법원이 이거를 요거는 강행 규정이니까 반드시 지키세요. 그건 당연하죠. 요게 당연히 현저하게 뭐 불리한 정황에 따라서 이건 인간 민법에도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민법에도 계약이지만 예를 들면 뭐 납치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그 뭐 최면 상태에서 내지는 뭐 겁박에 의해서 내지는 잘못된 정보를 주입받아서 그거는 당연히 그건 규제해야죠. 하는 건데 뭐 그 넣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건 당연한 거라서 그걸 강조한 것이지 그게 아닌 일반적인 규정인데도 뭐 그렇게 강행 규정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거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하신 게 뭐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사실 그 2013년에 이게 나왔지만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판례는 그 이제 그러니까 2017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게 있어요. 그 사적 계약 이 특약은 무효로 할 수 없다, 십사리.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이렇게 판단을, 이제 특약을,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이 계속 나왔는데, 그 기저에는 사적 계약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지켜야 될 가치고, 웬만해서는 그거를 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22조 5항, 그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적용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하신 사적 계약의 자유를 그 원칙을 깨서라도 이
되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례라는 게 이제 증명이 돼야지 그걸 적용할 수 있을 거니까. Exactly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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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네. 비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요 요 둘 간의 생각의 차이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를 2%가 생각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누구나 이거는 뭐 명확 하나해 이런 경우는 라고 네. 생각하는 거고 장순원 기자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 판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 생각에는 네. 어쨌든 이 건설산업 특별법에 건설산업 그 기본법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네. 제 생각에는 네. 건설산업 기본법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대법원이 굉장히 강하게 인정해 줬다는 게 파급력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건 너무 당연한 원칙이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그 전에 이런 판례들이 너무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특이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이하게를 깰 수 있는 특이한 법인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 희한한 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는 당연히 구제를 해줘야지. 근데 그런 법이 하도급법에만 유독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원래 하도급법이 하청업체 갈구지 말라는 법이잖아요. 원래 그것도 그게 그러니까 하도급이 현대건설이 건설사만 있는 그렇지. 현대건설이 땡땡건설한테 주면서 야 그냥 100만 원을 해. 뭐 딴소리 많아. 이러면 안 된다. 현저하게 그런 거는 나중에 구제받는다. 그 얘기인 건데 그 조합이 건설회사한테 줄 때도 똑같은 하도급이죠. 그러나 그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법의 취지는 나중에라도 그런 정황이 있으면 이거 뒤집힐 수 있는 거야 라는 당연한 얘기 한 번 더 써준 거고 하도급법이니까 그러나 그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재건축 재개발할 때 조합원과 건설회사 시공사가 도장 찍어놓고 네. 물가 상승은 배제한다 네. 이렇게 해놨는데도 나중에 물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네. 건설회사가 징징징 이렇게 하면 그때도 그래 물가 많이 올랐는데 저 현대건설이 울상일만 하네 올려주쇼 이런 판단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든 뭘 하든 조합원 쪽에서 그 규책 사유가 있어서 지연된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예. 우리는 근본적으로 서로 규책 사유가 없을 때 물가만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네. 그거를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거인 거니까 네. 이번 판결이 이제는 별일 없어도 물가 올랐다는 이유로 건설회사가 더 받아갈 수 있다는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건 저도 absolutely 네. 동의합니다. 그건 판단 아닌데 그 물가 변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게 그 어느 수위인지 정말 그 당사자가 규책 사유만 없으면 내가 그 리스크를 하나도 안 져야 되는지는 저는 그건 모른다고 본 퀘션이라고 보고 그 만약에 어떤 특수한 경우 때문에 물가가 상상 이상으로 올랐을 때 그걸 리스크를 이제 시공사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시행자도 예. 같이 짊어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물가만 많이 올랐는데도 물가만 많이의 수준이 그냥 뭐 5% 6% 이런 게 아니라면 아니 그건 500%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500% 5000%라도 네. 계약서에 찍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물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게 네. 또 반대로 네.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고는 했는데 네. 5000%가 올랐으면 그냥 주민들이 다 파산하는 게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그 계약을 지키는 게 맞지. 네. 그걸 50% 올랐으면 현저하게 올랐고 40% 올랐으면 그냥 그런 게 어딨냐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문제다. 하기야 뭐 저도 판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은 뭐 저가 예상한 거 아니고 여기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분은 이제 뭐 특이하게 효력을 놓고 법정 다툼이 늘어날 것 같다고 보는데 계약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서 문구를 특약을 넣었으면 앞에 있는 그 일반적인 도급 계약서 문구를 빼버리고 이제 특약에 맞게끔 쓴 사람도 있고 조합도 있고 그냥 특약하고 그 일반 조항하고 부닥치는 그대로 이제 계약서를 쓴 조합도 있을 텐데 예. 그렇게 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저 만약에 소송이 붙었을 때는 판결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냥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2심 판단을 오케이 하긴 했는데 대법원이 이거 명확하게 자기 판단을 낸 건 아니고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아, 이거는 대법원에서 뭐 할 필요가 없겠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의견을 낸 건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제 2심에 다시 판례가 쌓이면 대법원에서 좀 명확하게 의견을 내보니까 어디까지 이 특약이 유효하고 무효한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중요한 거예요. 판결을 할 때 명확하게 해줘야지. 아직은 명확하진 않네요. 지금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까 요약하자면 물가 배제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거는 깨졌다. 그건 깨졌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 해줄 거냐? 다 해줄 거냐? 그건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명확한 뭔가 깨진 이유는 자기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2%의 생각이고 네. 그거 이외에 다른 게 개입돼서 막 깨면 그거는 진짜 안 된다는 생각인데 네. 장소영 기자님께서는 다른 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준 신호다 네. 라고 해석을 하니 네. 저는 매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계약의 중요함, 가치, 엄격함을 네. 가볍게 생각하면 그건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느 계약 당사자 한 사람이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에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라면 뭐 구제를 해줘야 되겠으나 그거 아닌데 그때 얘가 좀 불편하겠네라는 이유로 하면 근데 뭐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2심 법원도 이 사적 계약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았을 테고 그냥 그거의 법리를 만약에 잘못 해석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과연 이 판결문을 보고 그냥 오케이 해줬을까 싶긴 해요. 그럼 그건 저도 같이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업데이트 좀 해봅시다.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네. 임대차 야 우리가 무조건 2+2 하기로 했는데 니들 마음대로 1년으로 계약해? 그거 안 돼.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인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이게 전체적으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만약에 장소영 기자 말씀대로 네. 이게 특약이 있더라도 하여튼 완전히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번 판결 보여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약이 있으니까 무조건 안 올리고 우리가 참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건설사도 이제 보니까 우리 조금 올려도 되겠네라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소송을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 소송을 해봐야 되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난 걸 건설회사들이 스크랩해서 네. 조합원들한테 보여주면서 봐요. 이거 물가 올랐다는 거는 조합원들이 돈 내라고 판결 났죠 대법원에서. 그러니 내시는 게 맞아요. 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좋은 케이스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매우 명쾌하게 갈라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어떤 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인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른 거예요. 판단이. 납치해서 한다는 건 당연히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번처럼 물가 상승은 배제한다. 그 자체도 현저한 그 뭐 불리함 내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로 쌓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들면 그 조건이라는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일 경우에 이거는 안 따라도 된다는 거니까 그 현저한 불리한 계약의 조건이 뭐가 들어가느냐는 앞으로 되게 많은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예를 들면 누가 봐도 명확해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으나 애매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런 애매한 경우가 이번처럼 교회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연기됨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교회의 귀책사유 착공이 연기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용기해 주세요 라는데 건설사가 그래 알았어요 라고 오케이 했을 때 건설사가 그러면 이게 연기됐을 때 불이익을 네가 감수해야 됩니다라는 걸 말했느냐 안 말했느냐 그거 되게 다르잖아요. 중요하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저 팩트 체크는 제가 안 했으나 어쨌든 귀책 사유라는 거 따지는 것도 매우 애매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판결이 단순하지가 않다. 아 물론 그건 따져봐야죠. 네. 그때 뭐 건설사가 동의했느냐 아니냐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 결국 대법원은 그때 건설사가 동의한 거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거니 그거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동의는 했어요. 건설사가
착공 연기 교회가 착공 좀 연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착공 연기 자체를 동의했는지. 네. 아니 무슨 소리니까 우리 착공해야 됩니다. 이십시오. 이거 이건지 네. 착공은 연기하겠으나 거긴 네. 동의했죠. 네. 그러나 나중에 물가 상승률 관련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라는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 그렇죠. 어디까지가 동의의 범위인지는 다른 것인데. 근데 네. 저도 되게 계약서가 사적 계약이 약간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매우 말씀대로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과거에 중세 유럽에서 가장 찬란하게 번영했던 베니스의 문화, 그 베니스라고 하는 도시를 최고의 도시로 만든 그 배경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우리 소설 알죠? 예? 너 이거 그때까지 못 갚으면 네 살 한 파운드를 도려낸다. 그 계약서에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계약서죠. 어떻게 사람의 살을 가져갑니까? 그러나 베니스는 너희들끼리 그런 계약을 했으면 너 그때까지 돈 갚았어 못 갚았어? 못 갚았네. 어휴, 살을 도려내기로 했어? 그럼 살을 도려내. 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당연히 정해진 규율이었고 그런 엄격한 규율로 베니스는 자유롭게 계약을 하고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때 판사가 무슨 정의가 만나고 야, 이게 말이 돼? 이러다 사람 죽잖아, 이놈아. 안 돼!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계약도 이제 그때부터는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판사가 얼마나 고민했어요. 야, 이 베니스의 이 그 저 사적 계약은 지켜줘야 되는데 이 불쌍한 주인공을 살려줘야 되고 하다가 살이라고 했지. 피는 한 방울도 나오면 안 돼? 그 틈새를 찾아낸 거지.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냥 야, 무효를 해, 인마. 그런 게 어딨어.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판사를 밤새서 고민하게 만든 그 베니스의 사적 계약의 엄격함을 우리는 오히려 배워야 한다. 그게 정의로운 판사가 아니라. 기왕 늦어져서 그냥 한 마디 더 했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훈적이네. 알겠습니다. 야, 네.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중요한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물어보려는 게 그거였는데 지금 질문이 이상했잖아. 아, 네. 그래서 만약에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의 애매함 때문에 어쨌든 이런 소송이 늘어나서 가격을 올려달라는 소송이 늘어났어요. 네. 건설사 입장에서 그러면 건설이 활발해지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건설이 활발해지는 아파트 건설이 그동 뭐 이 주민들은 계약 못 해요 그러면 주민들은 계약이 못 할까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그래서 임대차 계약 6개월짜리, 1년짜리, 1년 반짜리 못 하잖아요. 집을 못 지어요 그러면. 저도 이것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오른다고 공사비를 다 반영할 수 있다 이건 되게 오바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아주 소수의 케이스만 이게 이제 해당이 될 건데 그 소수의 케이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약간은 있지 않겠느냐 그 범위는 모르겠고 판사들이 판례로 이제 그 선을 정하겠죠. 라고 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존중합니다. 네. 이런 거는 대법원에서 좀 나와서 설명 좀 해줘요, 좀. 도대체 왜 그랬냐. 우리끼리 싸우게 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장성 기자님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